자, 솔트 에이징으로다가 숙성시킨 고기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성 고기의 맛도 정말 맛있지만 된장찌개와 들기름 막국수도 굉장히 맛있는 곳이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곳은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금강삼겹살이라는 곳입니다. 입구에는 메뉴에 대한 정보를 살짝 엿볼 수가 있었고요. 숭늉 계란찜도 맛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 탑 레드 등급의 이 솔트 에이징이란 글씨가 보였는데요. 쉽게 말해 정말 좋은 고기를 사용해서 맛있게 숙성을 했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구에는 살짝 그 야외 갬성을 느끼면서 먹기에도 좋은 공간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낄 때 정말 편하게 와서 먹기에 좋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장 안으로다가 들어가면요, 테이블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복층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흔히 우리가 아는 익숙한 그런 삼겹살집의 분위기였습니다. 솔트 에이징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서 먹어볼 메뉴는 솔트 에이징 탑 레드 세트, 그리고 들기름 막국수, 그리고 된장찌개 구성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고기의 맛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저는 2층으로다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한번 자리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2층에는 굉장히 이렇게 아담하지만 홀이 이렇게 갖춰져 있었고 숙성고기의 그 부드러움의 맛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먼저 이 불판 자체도 신기했고 굉장히 묵직해 보인 느낌이 들었고요. 자, 기본 반찬이 이렇게 세팅되는데 쟁반 위에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서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후추가 제공이 되었는데요. 매콤이 후춧가루가 고기랑 같이 먹기에 굉장히 좋다고 하였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리는 이 동치미 손수 만드셨다고 합니다. 기성품과 확실히 향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자, 이번에는 고기하고 먹기에 빼놓을 수 없는 파절이. 파절이 같은 경우에 올라간 이 소스도 직접 차장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갓 장아찌인데요. 직접 만드셨는데 기성품의 그 짠 향이 아니라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는 국내산 김치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고기하고 같이 먹기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일반 생수가 이렇게 제공되지만 금강 삼겹살에서는 보리물이 이렇게 제공이 되어서 향이 굉장히 좋았고요. 자, 드디어 고기가 이제 세팅이 되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먹어볼 고기의 부위는 삼겹살과 그리고 목살인데요. 사실 목살의 맛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먼저 사장님께서 불판의 온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삼겹살부터 올려서 살짝 이렇게 구워주셨는데요. 기름이 있는 부분부터 구웠습니다. 삼겹살 자체의 이 소리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고기가 신선해 보였고요. 삼겹살의 그 수분감이 굉장히 있어서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목살까지 올라가고 이제 고기를 천천히 익혀서 먹어볼 건데요. 영상에서만 봐도 고기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고 저는 먼저 이 숭늉 계란찜을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굉장히 그 이름부터도 굉장히 기대되었습니다. 숭늉 계란찜은 일반 계란찜보다 향이 구수하고 실제로 먹었을 때 그 부드러움과 구수함이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살을 한번 살펴보면요. 목살 자체는 두께감이 살짝 있고요. 고기의 결이 엄청 부드러워 보이는 게 식감이 기대됐습니다. 이제 노릇노릇 정말 맛있게 잘 익어가는 삼겹살과 목살. 가족들과 오기에도 좋은 것 같았고요. 자, 먼저 이 삼겹살 한 점을 먹어볼 건데요. 그 다른 것과 같이 안 먹고 이 삼겹살 기본적인 이 맛을 먹어보면 부드러움이 좋았고 퍼석거림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겹살을 이제 먹었으니 동치미 국물을 한번 먹어볼 건데요. 동치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성품과 차이가 많이 났고 확실히 삼겹살은 먹고서 한번 드셔보시면 더 좋습니다. 국물의 맛이 엄청 깔끔하고 정말 담백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목살이랑 그리고 갓 장아찌를 같이 한번 먹어볼 건데요. 개인적으로 다 정말 갓 장아찌 엄청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삼겹살보다는 목살 자체가 그 고기 자체의 향이 굉장히 일품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후추.
우리가 이 후추는 정말 흔히 아는 그 후추의 맛이 아니라 뭐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는 그런 후추였고요. 그 후추 자체에 센 향이 아니어서 좋았습니다. 후추랑 고기를 같이 먹으면 굉장히 프레시하게 먹기 좋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목살 하나를 이제 구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기름 막국수가 등장을 했는데요. 비주얼만 봐도 엄청 고소함을 느끼면서 먹기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향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후루룩 후루룩 하면 그 먹었을 때 그 면의 식감도 엄청 좋았고요. 그리고 들깨가루가 듬뿍 올라가서 그런지 더욱더 고소함을 느끼면서 먹기에 좋았습니다. 진짜 이 맛은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었고요. 목살 같은 경우에는 두툼한 두께지만 그래도 부드럽게 잘 익었고 고기 자체의 맛을 느끼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들기름 막국수랑 같이 먹으면 진짜 대박인데요. 고기의 향과 그리고 들기름 막국수의 향이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어볼 메뉴는 냉이가 들어간 된장찌개인데요. 냉이 자체의 그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입안 가득 퍼지는 게 좋았고 그 된장의 맛 또한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먹기에 좋고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았는데요. 오늘 방문해서 리뷰해본 금강삼겹살에서 숙성고기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